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GS25에서 파는 삼겹왕 김밥입니다. 가격은 2,700원이고요. 305g. 약간 좀 묵직하고 큰 느낌이 있습니다. 488칼로리네요. 거의 500칼로리죠. 쌀은 22% 들어있고 양념육이 12%. 그중에서 삼겹살이 70% 정도 들어가 있대요. 우와 뜨거워. 얍! 막상 보니까 밥이 좀 많이 들어있네요. 네, 밥 많이 들어있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. 왜냐면 다른 김밥은 밥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짜더라고. 보시면 삼겹살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. 와 맛있네요. 오랜만에 먹는 삼겹살이다. 근데 약간 당근 향인지 뭐지 이건? 배추네. 배추 맛이 약간 스며들어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쌈 안 싸드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?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배추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. 이건 피망이고요. 피망이랑 배추랑 삼겹살이랑 당근이랑 계란이랑 단무지 이렇게 들어있고 어묵도 들어있는 느낌이더라고요. 어묵. 근데 안 들어있겠죠? 어묵은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기분 탓인 걸로. 맛은 조화롭게 맛있습니다. 안에 내용물도 많은데 밥도 많아서 마음에 드네요. 보통 다른 김밥들은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짜서 못 먹겠거나 아니면 밥만 너무 많고 내용물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돈 날린 듯한 맛이 났었거든요. 걔는 거기서 파는 김밥 중에 그 당시에는 좀 제일 비싼 거였어요. 요새는 뭐 3,000원짜리 김밥, 편의점 김밥도 나오긴 하는데 2,700원, 보통 2,500원? 아무리 퀄리티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가격이 좀 세네요. 그죠? 그럼 여기까지. 안녕.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.